국가 고용 전략은 고용 전략이 아닌 국민 비전트 전략이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정책은 진짜 사회적 기업은 모두 지원 대상에서 누락시켜버리고 대기업의 사회적 기업 사업의 길을 터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청년 고용 대책이라며 내놓은 것은 고학력의 청년들마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정책이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재직자들이 훈련이나 또는 유연근무로 인해서 공백이 생길 경우 기간제와 파트타임의 형태로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지원 정책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일몰법에 의해서 폐지된 위기에 놓이자 이름만 바꾸어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라며 내놓았습니다. 80세 노인들에게 유비쿼터스 교육을 시키는 민간기관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또 고용이라는 이름을 달고 기초수급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에서 배제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청소, 경비, 격리, 사무, 영업 등 수많은 서비스직의 노동자들이 2년 이상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하고 도용 규제 합리화라고 합니다. 이 정도라면 국가 고용 전략이 아니라 국민 비정규의 직 전략이라고 해야 합니다. 타이틀만 성장, 고용, 복지이지 실상은 대기업의 성장을 더욱더 도와주고 국민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자 하며 복지에서는 배제시키려는, 복지를 배제시키려는 전략입니다. 이번 국가 고용 전략은 작게나마 희망을 가졌던 국민을 다시 한번 배신하는 발표입니다. 정부는 이 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국가 고용의 핵심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전환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